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여행을 많이 떠나지 못하셨을 텐데,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지면 성도님들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탈리아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 많은 성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지들을 순례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계단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계단성당은 어떤 곳이냐면,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그곳에서 이신칭의를 깨달은 곳이 바로 이 계단성당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경건과 선행에 힘썼으며 고행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노력이 자신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자유함은 없었습니다. 계속 죄로 인해서 억눌렸던 마음이 있었고 의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하루는 수도사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방문했던 곳이 바로 한 곳이 이 성계단 성당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곳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이게 28계단을 올라가셨는데 그 계단을 이쪽 계단 성당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계단 성당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많은 수도자들과 순례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픔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계단을 기어가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들과 같이 이 계단을 기어가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하죠. 과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사라지고 나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자신의 머릿속을 스친 말씀이 한 구절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다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곱씹게 되었고 곱씹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될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더욱더 연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계에게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이고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을 계속해서 보면 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의라는 단어인데요.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집니까?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의 정력이 남아있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거부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욕심들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칭의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때 더욱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알수 있는데 칭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입니다. 정죄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정죄인데요. 그러면 이것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가 나의 의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인정함 가운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사도 야고보에게 한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다. 오늘 예수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예수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죄를 깨닫는 기능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리정혁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올 초에 굉장히 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쉬는 시간에 그 드라마를 전부 다 봤습니다. 생방송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도 못했는데 쉴 때 한 번에 다 본 적이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그 남자 주인공한테 푹 빠져가지고 되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현빈이라는 배우인데요. 그 현빈이라는 배우를 보고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현빈 오빠. 사실 저희 아내는 마지입니다. 형제 중에 마지입니다. 그리고 오빠가 없거든요. 근데 현빈이라는 배우를 보고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중기 오빠인데요. 한 5, 6년 전쯤인가요? 또 인기 있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좋아합니다. 그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송중기라는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 보고도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준규 오빠. 사실 저희 아내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준규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 배우들 보고는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제 준규 오빠 안 좋아하냐고. 준규 오빠 왜, 안 좋아하고 현빈 오빠만 오빠라고 하냐고. 준기 씨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준규 오빠 이혼도 했고 요즘에 TV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 준규 오빠보다 현빈 오빠가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 아내가 이 현빈이라는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준규 오빠에 대해서 죽은 거죠. 이제 준규 오빠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현빈 오빠를 더욱더 좋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 바울의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이전에는 엄청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이제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겠다라고 포기한 상태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계의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율법을 외웠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으로 그는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걸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많은 돈을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했는데,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기 만족. 선행에 대한 자기 만족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서 이제는 빠져나와 그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만족,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게 할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성경 중에 모든 말씀이 사랑스럽지만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편집하면서 좀더 주제나 의도를 분명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는 앞절과 뒷절을 좀잘 함께 볼때이 성경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20절 이전에 있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구절과 20절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무엇입니까?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에 걸고 있고 또 때로는 귀에 막 걸어서 아니면은 이제 교회 어떤 장소에 아니면 차에 이제 목걸이로 걸어놓는데 그런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 제도입니다.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을 이루었을 때
이 강력한 처벌로 이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이 사형 제도를 더욱더 고민하고 발전시켜서 만든 제도가 바로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냐면 죽음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고통을 느끼는 제도가 이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 이 십자가형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옷을 벗김을 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자신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들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어렵겠지만 십자가 형벌은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단순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죄악들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에 선한 것들조차도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 가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둘수 있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내 삶이 잘 돼야 될것 같은데 내 삶이 오히려 망가지고 나에게 더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 내 생각들, 내 마음에 있는 그 정욕들, 그 나쁜 생각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저를 보실 때 제가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많이 미워할 것 같습니까? 미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또 어떤 사람들이 믿냐면요, 운전하고 갈때그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이제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멀리 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켜지 않아도.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제 깜빡이라 그러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아참 사실 알참이 아니라 아이씨입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 차를 막 너무 미워해요. 그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 기준과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밉습니다. 얄밉고 막그 사람 막 꼬집어 주고 싶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가치와 기준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일흔문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내 기준이 그것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고 내 기준으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부인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죄를 직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내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정리한 것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절 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꾸며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칭의를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객관적 칭의입니다. 이 객관적 칭의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로 인정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객관적 칭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칭의는 주관적 칭의입니다. 이 주관적 칭의는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면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생활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칭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주관적 칭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칭의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이게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전학년부와 같이 이제 유치부, 그러니까 7살부터 13살까지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후 예배 때 드렸던 예배여서 저희 딸도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믿음이 뭘까 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딸을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지유야, 아빠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뒤로 한번 누워볼래?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저희 딸이 누웠을까요? 안 누웠을까요? 안 누웠으면 제가 이 예화를 안 들었겠죠. 누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누워줬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믿고 자신의 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믿음이야.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내 미래는 불투명하고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 던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껏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노력하였다면, 그 노력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그 노력으로 구원의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포기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악들로, 내 안에 기준들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내 자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던지십시다.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칭의, 객관적 칭의뿐만 아니라 예수로 살아감으로 이미 그 완성하신 의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 나는 주관적 칭의까지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 삶은 온전히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